그게 뭐예요? 봉다리에 있는 거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감자탕 재료예요. 오늘 감자탕 등뼈랑 핏물 빼고 물 담가서 내일 아침부터 감자탕 할 거야. 아. 요리 방송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네. 가요? 지금 하나로마트로 감자랑 마늘 사러 가요. 감자탕 끓일 거 내일. 왜죠? 왜 하나로로 가요? 왜 하나로로 가냐고요? 네. 우린 하나니까요. 어우. 자, 갑시다. 우리 집이야. 들어와. 우리 집이야.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는 거지? 아까 사온 등뼈입니다. 요거. 등뼈 뭐, 많아요. 많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잘라놔서 이게 적어보겠나 보다. 그죠? 자, 이거를 오늘 사용할 만큼만, 벌어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으려고, 하루 동안. 밤에. 한 12시간 담그면 되나? 내일 아침까지 담가온다. 내일 아침부터 이제 끓이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요리에 손대신지 좀 되셨잖아요. 요리를 안 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귀찮아요. 그래도 주말에는 제가 요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등뼈에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죠. 이거 등뼈에 살이 꽤 많이 붙어있더라고. 이거 봐. 살이 꽤 많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런 등뼈가 흔하지 않거든 사실 정육점에서. 저기 빛을 가리지 않고 한번 써보세요. 등뼈에 와. 이렇게 붙어 있어. 저희가 이렇게 절약해서 나눠주셨네. 아, 안 그래도 이거 반만 쓰고 반은 나도 다음에 쓰려고 그랬는데, 네. 와, 정육점 가지고 이거 센스 있게 이렇게 써. 그러면, 요거를, 요거는 이제 냉동실에 그대로 넣어놓고, 네. 자, 요것만 이제 물에다 하루 동안 담가놓도록 하겠습니다. 씻어서 담그나요? 아니면 담가 놓나요? 그냥 담가 놓고 내일 몇 번 씻으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선물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일로 오세요. 요리가 사실 정성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직업으로 요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빠르기 그다음 이제 그 속도 빠르기하고 그다음에 양 많이 고기에 중점을 뒀거든요. 제가 일을 할 때는 그래서 막 꼼꼼하고 세심하고 막 정성이 엄청 들어 맨날 막 기름 걷어내고 하나하나 핏기 막 제거해가지고 그런 거는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는 막 맛은 못 느끼지 않을까 아마도. 나가서 먹는 맛은 느끼나요? 그럼? 그렇죠. 완전히 그 음식점에서 먹는 맛. 근데 조미료는 안 써 나는. 대신 조미료 안 쓰는데 음식점에서 먹는 맛을 느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뵙는 걸로. 빗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침 9시 일어날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11시 넘어서 일어나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못 일어나면, 예. 우리 땡자매 엄마가 내일 이거 버리고, 그거 한번 그 불에만 올려놔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 혹시 또 늦잠을 자면, 끓이고 양념하는 법을 적어 놓을게요. 따기를 한번 때리는 건 어때요? 마음에 드는데. 따기를. 왜 저렇게 앉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앉으면 먹을 거 주는 거 아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샀던 그 갈비탕 뼈를 이제 핏물을 충분히 뺐기 때문에 씻어서 오늘부터 삶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몰골이 굉장히 좀 초췌합니다.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상을 켜서. 아, 핏물이 잘 빠졌죠? 아주 좋아요. 핏물이 잘 빠졌으니까 이제 저거를 다 씻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핏물을 버리고 조심해서 계속 튀지 않도록. 이거를 뭐라 그랬더라? 소쿠리. 소쿠리? 소쿠리는 그 구멍 뚫려 있는 거 소쿠리라 그러지 않나? 바구니. 바구니? 볼, 볼. 볼. 볼이라 그러죠. 볼. 볼. 이걸 이쪽으로 다 넘겨주고 하나 떨어졌다.
옮겨주고, 아, 요거는 조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거를 왜 다시 씻나요? 어제 이 갈비탕 뼈를 사와가지고 담가 놓을 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한 번은 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여자친구도 먹고 매니저도 먹고 하니까. 이거 냄비 겉에 물기를 왜 닦냐면, 아, 뭐야, 다른 그 일반 이런 가스레인지면 괜찮은데 이게 다시 끼우세요. 네. 망가진 거 아니겠죠? 잘 끼우셔야 돼요. 이게 냄비가 하이라이트라는 냄비라서 일종의 인덕션입니다. 냄비가요? 아니, 이거 제가 졸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요거 파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씻어가지고 차분히 여기다가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더러운 기름기나 물 같은 거는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주자주 갈아주면서 이렇게. 어제 봤을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살짝 물에 담가놓으면서 흐물흐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하고 뼈에 붙어있는 좀 나쁜 것들 제거하고 기름기 같은 건 좀 빼내고. 이런 기름기 같은 거는 최대한 빼내주는 게 좋아요. 그거 기름기예요? 네. 맛있는 거 부분 아니에요? 가운데 이거요? 그 부분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이거 넣어요, 그러면? 네. 기름 줄 알았대. 아니네. 기름기는 저렇게 예쁘게 붙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요리하면 망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손에 기름기가 엄청 묻었으니까 한번 깨끗이 닦아주고 이렇게. 그 플라스틱은 바로바로 닦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잔 기름들이 붓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저는 이런 영상 찍을 때 설거지를 안 하는데 시키니까 할게요. 말을 잘 들어야죠. 그쵸. 자, 이제 여기다가 큰 냄비에다가 물을 한가득 받고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 대여섯 시간 동안 계속 끓일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이따 대여섯 시간 뒤에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양념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까지 채우나요? 만땅 채울 겁니다. 저는 엄청 많이 만땅. 끓이면서 계속 기름 안 좋은 기름 좀 떠내줘야 돼요. 뒤적뒤적 하면서 물도 좀 부어주고. 요 정도. 엄청 많죠, 물이? 가득 넣고, 으아, 무거워요. 나오세요. 끓여줍니다. 요거를. 이 무게를 버틸 수 있겠죠? 됐다. 들어왔다. 됐네요. 들어왔습니다. 부어주세요. 예. 요렇게. 물이 들어오게끔 해서. 아까 물기 안 닦았으면 막 치익 하고 막 난리나요. 막 그 열이 막 이렇게 물 그것 때문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굉장히 좀 빨리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자탕 이따가 6시간 뒤에 봐요. 안녕. 6시간 뒤에 안녕 해야지. 아니 소리 내서. 아, 풀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쉬세요. 아, 그만해. 급하게.